자, 안녕하세요. 진아인입니다. 자, 오늘이 4월 7일, 자, 일요일 과천자 녹화합니다. 일단은, 자, 오늘 용병에 들어온 길드는 그 짭새 길드입니다. 좀, 그, 전길드로 유명하죠? 어디 보자. 자, 지금 거점이 서북부 관문이네요. 일요일 3단계고요. 40명. 성체는 4개입니다. 지금 뭐 같이 들어온 길드가 뭐 쟁쟁한 길드라고 해요. 뭐 불도저 있다고 하고 아몰랑, 타이탄, 그리고 짭새까지 이렇게 네 가지라고 하네요. 뭐 재밌을 것 같아요. 여기는 대부분 다 평지라서 뭐 금방 승부가 나기도 하는데 뭐 싸우기 편하죠. 자, 그리고 지난번 영상에서 그 제가 원체 지금 생활이 집중하다 보니까 길드 나온 상태에서 그래서 하루에 한 10억도 모으는데 어떻게 10억을 모은지 궁금하신 분 있어요. 그 생활로가 어떻게 하루에 10억씩 땡길 수 있을까? 일단은 자, 그래서 요거를 잠깐 읽을게요.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지금 제 생활 숙련도 정도 한 1300 정도면은 어떤 거를 채집하든지 시간당 따졌을 때 한 8천만에서 1억씩 남습니다. 순익이 그 기운 충전해서 했을 경우. 그래서 하루 보통 4탐을 뛰어요, 평균적으로. 그럼 뭐 낮게 잡으면 8세 32, 3억 2천. 뭐 수수료표가 한 3억을 칩시다. 그래서 순수 채집 노동으로 3억을 버는 거고, 그리고 황납을 하는데 그 예전에는 제가 제 황납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생선튀김이나 뭐 5억 닭죽을 했어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무한기운 채집 시대가 아닐 때, 저도 지금 이거 다 그때 쌓아놓은 것만 하고 있거든요. 대부분의 황납을 비싼 거 위주로 합니다. 특히 고기가 많이 들어가는 거. 지금 고기가 남기 때문에 고기가 무조건 남아요. 그래서 추천하는 거는 그 미터 크로켓 그리고 스테이크, 이 두 가지 갖고 가야 되고요. 그리고 암흑 푸딩도 갖고 가세요. 그 세 개에다가 그리고 뭐 미트파이나 미트튀김 괜찮고 여전히, 아니면 향이 좋은 차, 거기에 이제 연금 그 나쁜 상자 비싼 것도 있어요. 열매들하는 거. 그렇게 해서 제가 제 공원도 기준으로 한 200개 잡고 지금 408이죠? 그러면 이제 황납으로 1억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4억이고요. 그리고 이거 보여드리는구나. 제가 원래 정식팔이 전문이기 때문에 제가 크론정식 4가지 해물, 간편, 별미, 풍미 이렇게 해서 4가지를 합쳐서 하루에 한 2,000개를 팔아요 제가. 그러면 하나당 뭐 적게 잡으면 25만원씩, 그러면 1,000개가 2억 5천, 그리고 2,000개가 5억이죠. 그렇게 해서 5억, 그렇게 해서 9억이 되고요. 대신에 이 크로네즈 파실 분들은 그게 있어요. 자, 이렇게 100개씩 파시길 권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100개씩 팔리려면 이렇게 많이 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100개면 금방 팔리지 하고 내비둬요. 근데 내가 여기다 한 1,000개나 2,000개 쌓아놨어. 그러면 저 사람 거 언제 다 팔려? 이분은 분명히 내릴 거예요. 그렇게 해서 쭉 내려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격이. 근데 대신에 100개씩 팔면은 많이 귀찮죠? 한 30분이나 1시간마다 계속 갱신해줘야 되니까. 이걸 할 수 있으신 분들은 그런 식으로 추천합니다. 그렇게 해서 9억이고. 자, 그래서 나머지는 그거예요. 뭐, 어툼이나, 자, 여기 지금 팔고 있는 것들, 요 하한가에. 요 하한가에 올라있는 게 이제 계속 그거죠. 갱신되는 거죠. 뭐 한 일주일에 한번 팔리는 것도 있고 2주에 팔리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하판이나 견고한 시리즈, 뭐 순수한 시리즈, 그러니까 이런 것 나머지들이 팔려서 이게 뭐 적어도 1억에서 많으면 한 5억까지 돼요 하루에. 그러면 이제 최소 하루에 10억에서 한 14억까지도 그렇게 땡기는 겁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려서. 여기 지금 100개 다 팔렸죠? 그럼 다시 이렇게 또 100개씩 올리는 거예요. 이거 뭐냐 지금 간편하고, 아이씨, 안 해놨네. 좀 이제 미리 많이 만들어 놓죠? 대신에 이게 딴 거라면 잘 못해요. 사냥하신 분들은 절대로 못하고, 시간이 많이 들어와서. 저처럼 온리 생활하는 사람들은 하루 4탐하고 나머지는 계속 돌려놓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됐고, 그래서 지금 제가 생활 장비가, 악세가 다 올라왔습니다. 하나 빼고. 이게 한 달 잡았는데, 세 가지를 지금 7일 만에 올린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나머지 하나도 오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예고 걸어놨거든요.
이거 한 38억 정도 사지더라고요. 대부분 다 38억에 사고 9억에 팔았어요, 광을. 그래서 하나당 한 29억씩. 여섯 부위를 올리는데 한 15일 걸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또 마노스 장비를 두 개 더 샀죠. 아, 띄웠죠, 이건. 띄웠어요, 그거를. 예, 숙련도 높다 보니까 마력도 쓰면 많이 손해가 나더라고요. 진짜 요즘에 아주 불이 나게 돈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이제 동작화 혹은 그 중간에 다시 가공물을 또 추가하려고 그 공예복 그 정도로 하나 띄워볼까 생각 중입니다. 사던지. 아무튼 뭐 생활로가 돈 버는 건 뭐 그런 겁니다. 사냥하시는 분들은 뭐 절대 택도 없고, 그러니까 사냥을 아예 안 하시는 분들은 한번 따라해볼 만한데, 뭐 그렇게 권하진 않아요. 완전히 똑같이 따라하기는 힘들고, 저는 오로지 몇 년 동안 생활만 했기 때문에 쌓은 것도 많고. 아무튼 그 채집 숙련도가 높으면은 평균적으로 하루에 한 4탐, 한 탐에 한 시간 잡고, 4탐 정도는 채집을 해줘야 된다. 3탐은 조금 아쉽고, 내 체력이 되면 5탐까지도 하면 완전 나이스하죠. 자, 그럼 저는 전체된 다음에 가볼게요. 오늘 재밌겠네. 자,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만. 자, 성체로 타이탄이 왔다네요. 성체 앞에 한번 막고 간답니다. 자, 일단 타이탄을 막는다고 합니다.
어. 자, 타이터 어딨냐? 아, 타이터 여기 있네요. 자, 제가 오늘 좀 많지라서 말 조금 자제할게요. 자, 아침부터 맞춰가지고. 나 이거 순간이동 자꾸 점프하네. 비가 오라면 이게 체질 발달도 느껴지더라고요. 자, 갑시다, 갑시다. 저 불도저랑 지금 아몰랑이 1대1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자, 지금 아몰라하고 불도저는 반반인 것 같아요. 자, 지금 오더 따라서 하고 있어요. 지금 긴급하게 돌아오고 있어가지고. 자, 핀타를 합시다. 야, 여기다가 지뢰 설치해놨네.
저 앞에 불티 있다네 여기. 자, 무용 써주고. 나왔다. 아주 참 많다. 씨. 이거 어떻게 한 번에 못 나가나? 아. 야, 나 점프하는 거 진짜, 씨.
아, 딱 빡세다. 자, 12시에서 모인다네. 여기 맞다. 아, 저 진짜 씨. 야, 내 점프 미치겠네, 씨. 이게 비각으로 점프를 안 하려고 해도 자꾸 습관이 돼가지고. 야, 이거 고치겠지? 저 지금 직교 써있네요. 아몰랑 쪽으로 직교 쓰는 것 같습니다. 자, 직교 탈하네요. 오케이. 자, 보여. 아이고.
자, 지금 피가 거의 없죠. 이렇게 끝날 것 같네요. 자, 터졌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 갑전전은 뭐 성체가 4개여서 2대1로 진행이 됐죠. 그리고 지금 아몰랑 길드랑 불도중 1대1하고 그리고 타이탄 길드랑 잡세기도 1대1하고 뭐 그런 식으로 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확실히 3단계라서 그런지 강하네요. 뭐 여러가지 사정이 있었지만 어차피 그건 뭐 길드 사정이고. 자, 그래서 저는 아마 다음 올릴 장비가 그렇죠. 이제 동작화부터 올려야겠죠. 금방 올라올 것 같습니다. 대신에 원체 생활하다 보니까 이제 필드전을 거의 못해요. 제가 이 패턴을 바꾸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필드쟁을 안 하는 길들 중에서 거점을 뛰는 그 길은 길들을 찾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